안녕하세요. 네, 그냥 공간 작가라고 저는 지금 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어쨌든 사진 작가 조나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꽃사진들을 주로 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나의 어떤 삶의 흔적 같은 거를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긴 시간 동안 버텨온 말하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거기에 피는 작은 생명들, 그것들의 어떤 조화를 한번 말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 또 수능, 뭐또 서로의 소통 등등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단절하고 막혀있던 나에게 어떤 생명이, 어떤 바람 소리가, 시간이 나한테 두드리고 노크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한번 표현해보려고 이렇게 작업을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간에 대한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서 네, 물 빠진 수영장이에요. 비가 조금 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져 있는 어떤 낙엽이라든가, 이런저런 흔적들이 정말 이렇게 어떤 삶의 어떤 흔적, 편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뭐, 불순물이고, 그리고 뭐, 지저분하고 어설픈 느낌도 있지만은, 그것들이 조화롭게 뭐 어울리면서 뭔가, 그런 또 다른 분위기, 또 다른 기억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걸 가능한 한, 조금 따뜻하고,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좋은 공간으로 남아 있기를, 그런 바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 작업들이 조금 편안하고 따뜻한 톤으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봤던 그때의 그 느낌, 그때의 그 색깔, 그런 거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좀더 자연스럽고, 좀더 편안하고, 그리고 쓸쓸한 느낌이 있는 듯 하지만은, 그래서 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자유로움? 제가 트레이닝을 조금 과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내 상상으로 더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사진하면서 항상 추구했던 그런 어떤 자유로움의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이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이 공간들이 전시를 지난번에 개인전하고 이번에 전시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느껴지겠지만은, 그 느낌이 참 좋게 느껴지고,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분과도 또 한번 소통을 해보고 싶고, 네, 그분한테 참 좋은 느낌으로 다가가기를, 편한 쉼터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제가 감성이 그 현장에서 그날 그 빛에 그 장소에서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그 장소를 제가 다시 갔을 때 다시 찍으려고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찍었을 때는 다시 찍은 걸 봐도 저한테는 다시 가서 더잘 찍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날에 그때의 어떤 내 기억의 어떤 부분들, 어떤 파편들, 중소 때는 어떤 그런 감정의 느낌, 그런 것들이 그 공간과 매칭이 될 때,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러면서 그곳에 한참 머물거든요. 그래서 여러 것들을 찍어보는데,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나의 감정과 접목되는 어떤 작품을 셀렉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 작품을 계속 봐도 나한테도 그 감정이 계속 똑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더 깊어지거나 이런 작품을 제가 셀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편안하게 오는 거. 네. 아마도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저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들은 보면은, 보고 봐도 제가 저다운 거. 저의 감정과, 뭔가, 일치되는 그런 사진들. 나의 어떤 부분과 과거의 어떤 중첩되는 기억들과, 맞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 저한테 이렇게, 셀렉되고, 남는 것 같아요. 공간 사진은 내 삶의 주변에서 느껴지는 공간 사진. 지금 이번에는 정신이 이렇게 했는데, 좀더 진득한 어떤 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나의 옛날의 기억과 중첩되어지는 좀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번에 지금 현재, 제가 사진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그 치매 걸린 엄마의 기억을 제가, 소환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마무리 지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작품은, 엄마의 기억이나 아니면은, 이 조금 더 다른, 공간 작품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마이아치란, 자유로움을 향해 가는 여정?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자유라는 말 속에 어떤 방종이 아니고요. 자유라는 말 속에는 참 많은 책임이 따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로움은 거기서 굉장히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철학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나의 아트는, 그 안에서 제가 편안한 나다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공간? 그런 걸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뭐한 10년 정도 후에는 또제 아트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저의 마이 아트는 그렇게 자유로운, 네, 자유로운 공간, 나의 힘, 예, 그래서, 저의 포레스트, 뭐 이런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